좀 이상해. 파출소 경찰들이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문이 열려 있는데도 대문 밖에 서 있어. 그 무슨 일들이길래 지금 다 나와 있어? 일들 안 할 거야? 최 반장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돼. 최 반장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볼게. 어허. 그냥 들어가 보니까 우선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좀 과격하게 말하면 공포 분위기고 수사는 왜냐면 그 복도에 이제 그 초록색 카펫을 깔고 양쪽 방에 그 불교 양식의 이제 탱화가 생겨 붙어 있고 등을 이제 빨간색 미등을 쫙 켜 있기 때문에 야 뭐야 아주 뭐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한 10m 정도는 복도를 쭉 따라 들어가서 좌측 딱 꼬부라지니까 이제 계단이 올라다니는데 금방 그냥 유관으로 전달 그 피가 엉켜 있었어요. 근데 이미 마른 상태지만도 아주 그냥 그 심하게 뭐 아주 굉장한 양의 출혈하는 흔적이 이제 그 마루에 엉켜 있고 둘러보니까 핏물이 이 오른쪽 방문 쪽으로 걷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사체가 벌써 이제 그 부패가 돼가지고 분비물이 막 흐르고 피가 엉켜 있고 악취가 그냥 엄청나게 나고 얇은 이불 같은 게 덮여 있었어요. 덮여 있는데 시체가 두구가 보여요. 두구? 공의를 불러와라. 사체 검시를 위해서. 그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따라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뭐 아는 얘기지만 들어올 때 벌써 그 분위기 압도돼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왔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훈이 혼자 들어가신 거네. 보통은 형사 경찰 분들은 훈련도 하고 이렇게 접하니까 무서워도 들어가시지 않나요? 보통은.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현장에 어떻길래? 어떻길래? 직업이 경찰인 사람들도 형사인 사람들도 못 들어갔을까? 네네. 자, 한번 눈을 감아볼게.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상상해봐. 빨간 미등이 켜진 어두운 복도. 한 손엔 손전등을 들고 조심히 발을 딛는데 엄마. 나무바닥을 밟는 소리야. 집안 곳곳엔 탱화와 불상들이 있어. 달마도도 눈에 띄어. 자, 그때 어딘가에서 TV 소리가 들려. 소리를 따라갔더니 조금 넓은 공간이 나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보이는데 온통 피투성이야. 계단 옆 마룻바닥엔 피 웅덩이가 고여 있을 정도야. 그리고 피자국은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이어져.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는데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방 한가운데 이불이 펼쳐져 있고 이불 밖으로 사람 발이 보여. 하나, 둘. 시신 두 구가 이불에 덮여 있어. 이제 눈을 떠봐. 깜짝이야.